서 있는 상태에서 똑같습니다. 네. 딱 끌어주고 자, 이렇게 해서 내 얼굴하고 내 내장기관, 무릎 관절 이렇게 이런 부위를 보호하게 되죠. 앞에 대해서요? 어려운데 이거 이거 지금 고난이도 아니에요 이거는요?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배우기만 지금 하시면 안 되고요. 기본적으로 예. 낙법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. 아, 네, 네. 자, 처음에 무릎 꿇고 이렇게 먼저 앉아보십시오. 이렇게 예. 다리를 딱 세우세요. 예. 자, 손을 한번 여기서 들었다가 이 삼각형으로 해서 아니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죠. 세 부분 다 이렇게 떨어지시거든요. 아. 자, 봐보세요. 자, 손을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번 때려보십시오. 아. 팔꿈치를 한 가지. 자, 이 팔이 딱 수직이 되게 되면은 아. 얼굴이 지면에서 이렇게 딱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. 그죠. 이렇게 때린 다음에 네네. 무릎을 아, 이렇게. 예, 예. 아. 예.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게 되면은 네. 이 무릎 관절하고 내장 기관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. 짚는 거하고 때리는 거 차이가 있는데 네. 이렇게 짚어지게 되면은 내 몸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. 아~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오해 들리고 예, 손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네. 이렇게 한 열심히 했는데 되게 실망스러운 웃으셔야 되니까 허리 숙여서 자 들어서 앞에다가 아, 예, 예. 발 벌리고 들어서 숙여서 앞에다 때리세요. 그렇죠. 예, 아우. 아, 이거. 자,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팔은 가장 이렇게 들었을 때 지금 어깨 불편하시죠? 네. 그래서 이런 40도, 45도 각도가 가장 어깨가 편하게 기본적으로 이제 뒤로 떨어질 때는 고개를 들어주셔야 되고요. 자, 무릎은 펴서 발끝을 세워줍니다. 아. 그래서 이걸 왜 90도라 되면은 고개를 들고 있지만은 내 체중이 이렇게 뒤로 넘어갈 때 머리가 이렇게 닿게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, 오, 좋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번에 이렇게 앉아서 한번 해보시게요. 쪼그리 앉아서. 손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세요. 예. 90도로 들어 올려서 그대로 엉덩이 대면서 텅. 아~ 네. 여기서 이제 다리가 뒤로 안 넘어가게. 텅 90도로 올리고 할 때, 좋습니다. 오늘 처음 하신 거 치고 너무 잘하시는데요. 네. 응용을 한번 해보자면, 이거 아닙니까? 가다가 누구를 만나서 혹시라도 저는 어떠한 몸 아픈 상태에서 살짝 밀었을 때. 이래서 전방 낙법 같은 경우는 이게 발 딱 이렇게 뭐가 돌 같은 거 딱 있었을 때 이게 딱 걸렸을 때는 이게 딱 서지죠. 이렇게. 아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? 예. 실제로? 예. 근데 그렇게도 하고 달려가면서 할 때 같은 구르고요. 경사로 같은데 예. 눈길이나 그런 경우 갖다가 다리를 딱 미끄러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냥 네 미끄러지는 거. 그래서 머리나 이런 거를 안 다치게 되니까. 아, 네. 실제로 아니 솔직 거짓말. 있어. 아, 그래도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네. 한 것보다 낫을 것 같아. 아 그거 쪽팔리는 거 말씀하시죠? 근데 네, 그게 아니고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. 그거를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그 이 체육관 홍보 차원 차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럼 연구해서 다음에 해보겠습니다.